가을이 성큼 다가온 전라북도 임실군 진매마을. 늘 한결같이 흐르는 섬진강 물길을 따라 산책에 나선 박덕성 할머니와 이은영 씨. 두 사람은 올해로 30년 세월을 함께한 고부지간이다. 앉아. 어, 여기 앉으라고. 어, 여기 앉으라고. 지났으니까 좀 앉아봐. 아이고, 날씨가 좋아서. 어머니, 응.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오니까 좋아요. 좋구만. 예. 이거 봐봐, 이거 자. 이거 글씨 이거 보여, 이거? 길을. 응. 그거 보여, 그건. 예. 뭘까요? 컷. 응. 컷. 컷, 컷이요? 응. 걷다. 응. 가. 응. 문. 응. 박덕성 할머니는 이 시비수 글의 주인인 네. 김용택 시인의 응. 어머니다. 기. 응. 스. 응. 침. 응. 니다. 아이고, 또. 아이고, 어떻게 글씨를 잘 읽으신대요, 진짜. 아, 참. 어떻게 글씨를 그렇게 잘 읽는데요? 육가장 왔다가 갔다가 저거 읽어보고 그러고 이제 참 듬뿍 돌아왔다. 한적하고 조용하던 섬진강변 진매마을이 오늘은 모처럼 만에 방문객들로 북적인다. 다행히 살아 숨쉬는 이곳 섬진강까지. 섬진강과 진매마을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린 주인공 김용택 시인. 힐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느티나무가 오랜만에 못 걷겠다, 이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그늘에 이렇게 가두어 놓고 보니까 아마 이 나무가 굉장히 애무달 거예요. 아, 인간들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또 찾아오기도 하는구나. 뭐. 그럴 것 같아서 너무 제가 마음이 흐뭇해요.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섬진강길 걷기 행사가 열린 주말 오후. 도보 여행객들이 들러가길 원하는 방문지 1순위로 꼽히는 곳은 단연 김용택 시인의 생가다. 방문객들이 집 곳곳에서 시인의 흔적을 찾는 사이 정작 집 주인인 은영 씨는 북적이는 사람들을 피해 담벼락을 서성인다. 여기 숨어야 돼. 이렇게 도망 나가 계세요. 쑥스러워요. 하지 마. 아직도 이게 적응이 안 되세요? 아니야, 막 사람 많으니까. 예. 집안을 점령했던 방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야 시인 김용택 씨의 고향집은 다시 적막함 속의 평화를 되찾았다. 이제야 제자를 찾은 집주인.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길가집이 길가집. 그날에 더 길가집. 아, 그런 게 내가 전에 어떻게 너버러드나 뭐더나 밥을 희서 놈들을 미기싼 게 민지 아빠가 이렇게 담치고 엄마 저것도 가은 놈 오리야. 또 저것도 하나 가네 은 놈 오리야. 내가 어떻게 와서 동네 사람들 지내 가면 밥 먹으라고 한 게 저것도 가네죠. 내가 밥을 밥솥을 무조건 한 솥씩 밥을 했지. 동네 사람 밥을 맨날 다 했지 진짜. 한 솥씩 밥 했잖아. 뭐 밥이 먹고 뭐 듣고 뭐 드는 게는 어디요? 무슨 어머니가 밥을 하셔요? 응, 그러니까 이제 집을 져갖고 살더라도 내가 여기서 못 살아. 못 살아요. 응. 이렇게 조금 몸이 괜찮을 때면 와도 좋지요. 응, 내가 추울 때 빼고 너무 더울 때 빼고는 한 번씩 오셔도 좋죠. 그럴 때는 이제 와서 또 화장실 방에 있으면은 저하고 한 3일 있다 또 가시고 어머니 몸 상태에 따라서. 용택 씨 아버지가 손수 지은 이 집은 어머니에겐 추억이 살아있는 소중한 공간. 잘 있어. 판적하네. 네. 잘 있어. 조심히 올라가세요. 이제 막, 형님, 어머니 가셔요. 이제 막차로. 막차로 가구만. 잘 올라가셔. 자구만. 그리고 또 오셔. 또 오시라고. 자구매가 와야 본 게. 그래요. 올 때마다. 예.
또 오시오. 어머니는 시집와 70년을 살았던 이 애틋했던 마을과 집을 남겨두고 2년 전부터 차로 40여 분 거리의 전주에서 지내게 되셨다. 진매 마을에 사시던 시절 바쁜 농산일의 와중에도 마을 대소사를 빠짐없이 챙기던 마당발로 유명했던 어머니. 이곳에선 그저 조용히 바느질에 빠져 지내시는 시간이 많아졌다. 도망다녔어요, 시골서는. 어머니가 너무 참견하시니까. 근데 이제 또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지난 일이 많네.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참견하시는 때가 유쾌하고 좋은 때도 많았어요, 저랑. 지금 저렇게 계속 앉아계시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어떤 때는 좀 맨날 상기가 좀 나기도 해요, 제가. 어머니! 민혜야! 김민혜! 할머니 호박죽 드시게. 벌써? 벌써? 드세요. 따뜻할 때 드시게요. 빨리! 오신다, 오신다. 또 호박죽은 열로 먹는 것이지? 호박죽 이걸로 먹는 거야. 드셔봐봐. 민혜 일로 앉아. 색깔 예쁘지? 진짜 예쁘지? 맛있다. 맛있어. 잘 드신다. 진맛 진짜 맛있네. 맛있어. 훈진 맛이 좋아. 어때요? 응, 맛있는데 훈진 맛이 더 좋단 게. 골고루 칠해볼까? 그러니까 색색별로 내가 칠해줄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무슨 색을 할까요? 할머니 손톱에 발라드린다고 매니큐어란 매니큐어는 모두 꺼내놨건만 색깔 종아기가 만만치 않은 민혜 씨. 이런 건 지어. 과감하게 빨간색을 고르셨다. 오. 이쁘구만. 하면 이래가지고 매니큐어 바른. 오, 색깔 진짜 잘 받는다. 일이 없었어. 그거. 갖다 대네. 마음에 드는가 봐. 이쁘네. 진짜 이쁘네. 가을이라군가 봐. 흥! 이 뭐야 진짜. 끝 됐어? 응. 잠깐만 미니야 스톱. 칠했어 이미? 응. 마음에 드나 보다 이 색깔. 이쁘다 색깔. 오! 완전 이뻐. 이쁘네. 할머니 어울린다 색깔이. 진짜. 참말로 좋네. 왜 이렇게 좋디야? 참말로 좋아. 뭐가? 뭐가? 아니, 뭐가 좋아? 손이 참. 손이 좋아? 응. 왜? 매니큐어가 좋아? 손이 좋아? 봉산물을 드는 게 그냥 사람이 커져버렸네. 젊은 시절에 누려보지 못했던 화려한 몸치장. 오늘 어머니의 늦복이 또 하나 늘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 다 싸놓으셨어, 짐? 가시게. 가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가지마. 안 돼. 야, 짐 챙기자. 응, 챙기지 않았어. 안 돼. 이건 뜨거워서 이렇게 드려야겠어. 환절기인 날씨에 어제부터 감기 기운을 보이시던 어머니는 오늘은 몸이 힘드신지 병원에 가길 원하셨다. 아빠도 가나?
특징이지. 감기 들어가. 감기 올라가. 들어오라고? 감기 올라가. 올라가. 물러가라. 물러가라. 감기. 감기 좀 걸어 먹어. 우리 집 나왔다. 우리 집. 어머니가 말하는 우리 집이 어딘지를 알기에 은영 씨 표정이 굳는다. 어머니는 2년 전부터 용택 씨의 집과 10분 거리의 요양병원 양쪽을 오가며 지내시는 중이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와? 살기 집이죠. 여기 왜 나가세요? 갔죠. 퇴행성 대퇴부 관절염과 고관절 괴사로 통증이 심한 어머니. 아흔 가까운 연세에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로 고통이 심해질 때마다 진통제를 맞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아프면 빨리 주사 맞아요. 약 빨리 드시고. 아, 주사 맞아요. 우리가 오늘은 빨리 갈 거야. 어머니 쉬셔야 되니까 주무세요. 열, 눈에 열 있구만. 얼굴이 열 있지. 응, 열 있어요 눈에. 약 먹고 주무셔야 돼. 갈게요 어머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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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금 더 들어오시라고. 안녕. 다음에 또 올게. 멀쩡히 집에 다니러 오셨다가 감기 때문에 다시 병원에 모셔온 상황. 아파서 병원을 오시면 진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도 여기서 쉬셔야 되니까 한 이틀 정도 쉬시게 하고 제가 이제 그때 또 한번 와봐야죠. 편찮으신 어머니를 두고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다음 날 아침. 한 번만 쳐. 혹시 다정한 것 같으니? 밤 늦게 어머니가 겁나게 생각났어. 아니 어머니 계시는 것 같아 저쪽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머니 어머니 계시는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갈라 자꾸 하시려고 온 것도 하시려고 온 게 형 마음이 안 걸렸어. 더 걸렸어. 그거 더 편한 거 그 좀 걸리지? 병원 너무 편해하니까 좀 걸리지? 새벽에 많이 아프시니까 주로. 어머니 새벽에 비상이 많이 걸렸었지. 이건 비상 건강이잖아. 가야겠다. 지금 갈까? 한 번 가리 먹고. 용택 씨는 요즘 이곳저곳에서 들어오는 강연 요청으로 바쁘다. 안녕. 안녕. 남편을 배웅하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는 은영 씨.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지내시는 동안은 거의 매일 출근하듯 병원으로 향한다. 처음에는 병원에 그냥 입원하고 계셨어요. 요양병원에 가려고, 요양병원에 가시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병원을 가셔서 못 나오신 거지, 아프셔서. 근데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못 나오고. 못 나오셔서 저렇게 계신 거지. 여든이 넘어서부터 병원행이 잦아지셨던 어머니. 5년 전부터는 입원해 계시는 기간이 길어지더니 2년 전부터는 아예 요양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셨다. 어디 가셨을까? 안 계시네? 어머니 안 계시네요. 어머니 안 계시네. 지금 요양병원 가시고. 무슨 병원을 가러 왔을까? 감기 괜찮으세요? 아니요. 지금 약은 들어갔어요. 원장님이 약 주셨어요. 감기 약이요? 아니 약을 바로 드시니까 바로 괜찮아지시더라고요. 지금 오늘 감기약 한 나흘 정도 더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나흘치의 감기약을 추가로 더 처방받으셨다니 감기 기운이 심해지신 건 아닌지 걱정스러워지는데
잠이 오네, 아저씨. 오다가 오셨어요? 응? 오다가 오셨어요? 응. 아, 올라오시는 중이었어요? 아니요, 저희가 아까 전화했잖아요. 아, 감기는? 길로 왔다가. 감기 기운 내렸어요, 열기운? 응. 감기 괜찮아요? 응. 저 올 줄 몰랐죠, 오늘? 저 안 오는 줄 알았죠? 응, 안 올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도 감기가 어쩐가 싶어서. 네, 감기, 네. 감기도 그때 있잖아요. 다행이네. 또 오늘 네. 아직 약 먹고, 아직은 네. 안 먹고. 네. 그래도 누워만 계시지 않고 영화를 보러 다녀오셨을 정도니 다행히 심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조끼 입고 추우면 안 된 게. 춥더라, 그거 안 갔지, 이게. 그래. 쉬어들은 거 한번 만나면 저도 끓여야지. 은영 씨가 어머니와 함께 병실과 마주보고 있는 테라스로 향한다. 어머니, 조끼 너무 예뻐요. 그래요? 네, 조끼 딱 이렇게 딱 맞는 조끼가 어디가 있어. 이러게 막 이렇게 예쁜 거 사줬구만. 이쁜 대인전 쳐서 그게 미네. 미네, 어머니가 미네를 미네하고 어머니하고 진짜 친하잖아요. 그래요. 네, 진짜 병원에 올 때마다 오늘은 어머니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미리 얘기 거를 정하고 오는데 오늘은 어머니와 단짝인 미네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그거 사요? 응. 미네가 예뻤어요? 예뻤지. 아이 손질을 그렇게 뭐다 장례도 안 가고 하다가 장례 늦음에 가갖고 아들 딸 둘 낳은 게 얼마나 이쁜 것이여. 겁단 뒤에 있는 것이 어디가 있어. 큰아들 용택 씨는 38에 늦장가를 들었다. 시를 이게 쓴다고 어쩐다고 한 게 글을 쓴다고 어쩐다고 한 게 저런 사람은 장례 안 가고 산다고 그래. 정말로 실망이 많이 있어. 그러더니 그냥 느닷없이 그냥 나비가 날아들어갖고. 예. 오늘 나비가 퐁 날아들어가갖고. 그래가지고 들어갔고. 예. 그래서 민세미네 어떻게 미나리가 이쁘던지 그 학교 다닐 때 머리를 퍼낸 게 갖고 딱 깨매고 들어왔는데 하여튼 그껏 이뻐. 어머니 그러면 제가 나비처럼 날아 푹 날아들어와서 민세 미네 낳은 거 그거 한번 해 써보게. 오늘 너무 재밌네 그게. 써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제목을 뭘 나비처럼 날아와서 노래 한번 불러봐. 고요한 내 가슴에 고요한 내 가슴에 나비처럼 나. 그 생각이 나네. 그 생각이 나네. 나비처럼 날아와서 사랑을 나비처럼 날아와서. 제목이 오늘은 기네요. 용택이는 시 써서 장가 못 간다고? 처음에는 시 쓴지도 몰랐어. 시가 뭔지는 알았어요? 시가 뭔지는 알았간디. 나보고 이게 지금은 시가 뭔지 알아요? 내가 시가 뭔지 알아. 그린 줄 알지. 용택이는 시를 써서 장가 못 간다고. 그러고는 또 뭐라고 써요? 어떤 놈의 아가씨가 퐁 날아들어와서. 나비처럼 날아들어와서? 아니면 나비처럼 퐁 날아들어와서? 날아들어와서. 폭배? 응, 아니, 그건 그쳐. 폭 날아들어와서. 봐봐, 잠깐만. 그러더니, 자식. 그래도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용택이는 시를 써서 장가 못 간다고 그러더니 어떤 놈의 아가씨가 나비처럼? 퐁 날아든다고. 퐁 날아들어와서? 폭? 퐁 날아들어. 진짜 재밌네. 퐁 날아 들어와서 인자 잊었지. 끝. 용택이라고. 진작 잊었지. 진작 잊었지. 그것까지 쓰자. 진작 잊었지. 몇 가지 끝. 이걸로 끝까지 끝하게. 너 요거 써? 네. 여기서부터. 어머니 얘기를 정리해 적은 그렇지. 은영 씨의 글을 어머니가 직접 옮겨 적는 것까지가 두 사람 대화의 진짜 끝. 응, 어머니, 은영. 제가 어머니 이거 쓸 때 붙이라고 했지? 그렇지. 그렇지. 네. 네. 띄우고.
그렇지. 됐어요. 씨. 18배 진매 마을 가난한 집으로 시집온 박덕성 할머니. 사남 이녀의 자식들을 낳고 키우며 먹고 사는 것만도 바쁘고 빠듯했던 삶이었다. 할머니는 여든이 넘어서야 며느리에게 글을 배웠고 90년 가까운 지난 삶의 기억들을 이렇게 되돌아 정리하고 있다. 하고 끝! 점! 아이고 진짜 잘하셨어요. 어머니하고 날 반복해서 너무 들었던 얘기지만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둘이 또 울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 글쓰기가 저는 재밌어요. 아이고. 어머니하고 얘기하는 글쓰기가 짭짤한 미너리가 짭짤한 놈을 얻었더니 미너리가 너무 짱짱해. 네. 시집살이 같아. 늙어 갈수록 짱짱하다. 어머니 인생의 한 페이지가 오늘도 한 편의 시로 남았다. 그날 밤 오늘 할머니 어머니하고 글쓰기하고 왔어. 형도 오래간만인 거지? 아니야. 아니야? 개그랬어 요새. 제목이 나비처럼 날아가서. 유행가 가사잖아. 미리 한번 읽어봐. 나비처럼 날아가서. 응, 제목이. 현철 노래 그랬잖아. 미리 머리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용태기는 시를 써서 장가 못 간다고 그러더니 어떤 놈 아가씨가 나비처럼 폭 날아들어와서 아들 딸 낳고 잘 산게 인자 용태기는 잊었지 진작 잊었지. 뭔 뉴 생각은 유행가. 내 얘기잖아. 그치. 한번 글씨 보자. 나비처럼 날아갈 때 엄마 보고. 또 있어? 없어. 보자. 아이고야. 진작 잊었다. 아, 글씨체 좋다 진짜. 이 이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저 사람이 오기 전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사셨거든. 새벽에 한 내가 3시나 4시나쯤 되면 어머니 아버지는 깨야. 일어나셔. 나가면 동네라는 게 조그마한 동네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한마디씩 씹벅씹벅 하는 거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지. 그럼 어머니는 괴롭지. 뼈를 다 했을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 그게 저기 씻으면 장교 못 간다는 소리까지 했잖아.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었지. 자기 그때 그거 보면 마음이 아프겠다. 진짜 마음이 아프지. 녹음해서 들어보면 진짜 재밌잖아. 혼자만 듣기엔 아까웠던 어머니의 얘기들. 어느 날부턴가 은영 씨는 어머니와의 대화들을 녹음해 모으기 시작했다. 그래서 민세민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들.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추억. 그리고 자식들에게 하고 싶던 얘기들이 고부의 대화를 거치며 50여 편의 시로 기록됐다. 며칠 뒤 혼자서 진매 마을을 찾은 은영 씨. 형님
선생님 저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점심 드셨어? 아직? 아직 안 먹었어요. 지금 와요. 짐 좀 꺼내야겠다. 차 안에. 2년 전 시어머니가 전주로 거처를 옮기시고 난 뒤부터 은영 씨는 시골집 관리를 도맡아 해왔다. 시아버지가 손수 지으셨던 집. 육남매를 키워냈던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 진매 마을 살이를 끝끝내 고집하셨던 어머니. 몸의 통증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가 돼서야 전주로 옮기는 걸 허락하셨다. 집 신나하다. 벌 며칠 됐다고. 어머니 쓸만한 물건 이거 틀 하나밖에 없더라. 이 집 이 틀 재봉틀. 이게 재봉틀이에요. 이것도 저 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늘 어머니가 여기서 바늘 이 재봉틀로 늘 이걸 일하고 오셔서 늘 재봉질을 많이 하셨어요. 틀질을. 빈집에 남은 어머니의 살림들은 단출하기 그지없었다. 날이 좀 풀려서 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재봉틀 손으로 만든 거 그거 그 밥보자기 다섯 개 하고 아까 그 그릇 옛날 그릇 저거 제가 밥보자기랑 뭐 어머니 그릇이 왜 이렇게 조그미냐고 제가 물어봤죠. 뭐 도대체 그릇이 왜 이렇게 조그미냐 그랬더니 그릇 살 돈이 없어서. 이 집에 올 때면 은영 씨는 어머니의 고단했을 삶이 생각난다. 겨울에 이산 저산 다 잡아먹고 곡식도 다 떨어지고 입만 해하니 있고 이제 범은 돌아왔으니 농사를 해야지. 그래야 밥 먹고 살지. 이놈의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이 집은 은영 씨에게도 추억들로 가득한 곳이다. 그때는 이 방이 컸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민세민혜랑 이 방에서 넷이 잤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애기 민세 그때 학교 가기 전까지 여기서 넷이 잤어요. 민세가 한 다섯, 여섯 살 때, 민혜가 한 네 살, 세 살 때 됐을 거야. 민혜. 이렇게 민혜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아가씨가 돼가지고. 생각해보면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아 키웠던 지난 30년이 꿈 같기만 한 은영 씨. 남편 용택 씨를 처음 만난 곳도 이 집에서였다. 우리 시아버님 탈상 때 제가 여기로 왔어요. 남편이 그 방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작은 방 이문을 열고 이렇게 상복을 입고 저는 저 문을 들어오고 근데 남편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떠나질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그 순간부터 제가 같이 살자고 보채가지고 이 집에서 살았지. 대학을 갓 졸업했던 은영 씨와 14살이나 차이 나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던 용택 씨. 부모님의 심한 결혼 반대에 부딪혔지만 용택 씨의 반짝이는 눈빛에 반했던 은영 씨는 그저 같이 살고 싶단 마음 하나로 두려움 없이 진매 마을 시집살이를 자처했고 이 집에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 그때 여기서 산 정말 가난했어. 정말 가난하고 정말 그랬지만 꿈만 같아. 왜냐면 남편하고 너무 서로 좋아했었던 것 같아. 제가 꿈만 같아. 막 퇴근하면 맨날 걸어다니고 놀고 어머니가 보기에 좀 철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여기 살 때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 여기 살 때 참 좋았어요. 여기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던 용택 씨의 근무지들이 바뀌고 학교도 또래 친구도 하나 없는 아이들 사정에
어쩔 수 없이 시골집을 떠났던 은영 씨는 내쉬했고, 그러나 주말이나 방학이면 늘 꼬박 진매 마을에서 지냈을 만큼 이곳은 가족 모두에게 가장 행복했던 장소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어머니가 계신 병원을 찾은 은영 씨. 오늘도 어머니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다. 아, 또 걸어 갖고 가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덥네요. 응? 그렇게 안 더워. 오늘도 뜨겁다. 조금 있으면 이쪽으로 오시면. 오늘은 어머니 기억 속 어떤 얘기들이 세상으로 나오게 될지. 어머니와 마주 앉는 지금이 은영 씨에겐 가장 설레는 시간이다. 어머니 저번에 우리 틀리 썼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따라 시어머니 표정이 안 좋다. 읽어봐 글씨만. 아니요. 왜? 이거 읽어봐야 돼. 자. 엄마 못되게 읽어. 어머니가 읽는 걸 완강하게 거부하신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